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어, 지난 한 주간도 원단 성취의 또 주역으로, 또 영적 퍼스트 무버로, 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자로 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 자, 오늘은 저희가 어, 이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께서 명절을 어떻게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언약적으로 보낼 수 있는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아귀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명절"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명절" 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사역자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명절 증후군"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명절이 좀 다가오면 가문 보금마가 된 겨, 경우는 뭐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소통이 되어지지만 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신자 가문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 이 명절 때 자체가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또 신앙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사실은 가문으로부터 받은 어, 또 가족으로부터 가장 가깝게 받은 스트레스나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좀 회피하는 그런 성향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새롭게 거듭났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닥쳐서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미리 기독 가운데 명절을 준비하고, 어, 또 이걸 통해서 나의 묵은 누룩을 어, 또 점검하고 기경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늘 말씀 함께 우리가 이 강의안과 함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좀 말씀을... 들어대 부분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과 또 우리나라의 명절들을 좀 같이 뭐 굳이 뭐 비교해보면 이 기독교 정신과 우리나라의 이 고유의 이 명절 문화가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지킴으로 우리가 또 한민족의 어떤 동질성도 느끼고 또 일체감도 느끼면서 가족들이. 더욱 결속력도 생기게 되어지고 또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뿌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동에 대한 제한도 분명히 있지만 아, 우리가 코, 코, 어, 이 코로나 이 환경을 넘어서서 반드시 성경적 원약적인 관점으로 어, 이 명절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보낼 어, 성경적인 명절의 모습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설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에디 오십오 년경에 제 삼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교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 지역이란 지역 자체가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약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신전 일식이 있을 때마다 각종 음란한 행위가 있었고요. 또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우측 화면은 이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이아리스토파네스라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음란하고 방탕한 어, 가리킬 때그 대명사가 이 고린도인처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어, 방탕한 사람을 놓고서 그 대명사가 고린도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좀 불명예스러운 어, 그런 대명사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고린도 정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고린도 지역에 있다 보니 이렇게 타락한 도시의 중심에 세워졌고 그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어떤 근친상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까지 파고 들어왔습니다. 어~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 이런 묵은 누룩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쁘고 이런 사악한 누룩들이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어~ 세계 교회가 뭐~ 다라고할수 없지만 상당히 이~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고 세속화 되어졌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 교회는 정말 천사들만 모인 곳인지 알아는데 와보니 교회에서 세상을 배웠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본문 자체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절기와 명절을 보낼 것인가라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 안에서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덩어리가 되었으니 그 안에 묵은 누루, 나쁨과 사악함의 누르기 아니라 이제는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 안에서 명절을 기켜야 된다는 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이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그야말로 어, 거룩한 자유고 책임감이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 두 번째로 우리가 설론에서 봐야 될 부분이 이설 명절, 설 명절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대면할 수 있는 환경이 어, 굉장히 좀더 어려워지고 제한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명절하면은 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도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눌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족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미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특히 이게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그 자리 에 없는 사람에 대한 어떤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 우리가 설 명절이라는 것은 연초잖아요. 우리 2020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셨던 응답들, 또 우리가 받았던 응답들과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보면 부신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 교회에 대한, 교인에 대한, 목회자에 뭐 대한 어, 이런 비난을 하는 거는요. 정말 믿는 자로서 전도, 선교의 치명적인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물에도 어드렸지만 경천 애인.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어, 우리 서울마다 흐르고 있는 그런 고의적인 정신들이 제가 아까 기독교 정신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스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처제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과 또 실제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효를 강조하고 있는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명절은 성경적인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가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봐도 십계명에서 이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네 가지 계명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는 여섯 개의 계명 중에 그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 0장1 2절에도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세계적인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요.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 그게 뭐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일 것이다.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 중에 바로 효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 전서 이 출애굽기 12장뿐만 아니라 어,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뿐만 아니라 어 실제로 어 디모데전서 5장4절에도이 효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만한 것이니라. 자기 집에서 효를 먼저 실천할 수 있기를 하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설 명절인 어, 경천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또 성경적인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표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가문과 우리 가정을 향한 보그마의 시간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가문과 가정 보그마 그래서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분명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혼인 잔치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섬기는 정말 우리 가문과 가족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그 여호수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잘 아시는 사돈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단순히 교회당을 왔다갔다 하는 신앙 아니죠. 바로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한 신앙인줄 믿습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발견하고 돌아가서 내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되고 학습받고 들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 보화가 나의 복음으로 제 적용되어질 때. 내 것으로 소유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주의 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이것이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이 아니구나. 값진 보화를 여러분 사회적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명절은 우리가 굉장히 이 잔치잖아요. 잔치의 시간표입니다. 정말 천국 잔치가 배설되어 있는 시간표이기도 하고요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포도주를 물로 바뀌었을 때, 백포도주를 쓰였냐, 적 포도주를 썼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재밌지만 또 거기에 답을 하시는 분도 재밌더라고요. 어, 아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백 포도주를 썼을 것이고 또 최후의 만찬, 유월절에 어,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는 적 포도주를 썼을 것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 우스개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 백토, 백포도주였을 거고 또 최후의 만찬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또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적포도주 아니었냐 어쨌건 어, 여러분께서 이설 명절에 하나님 자녀가 정말 성경적인 이 명절을 또 보내는 데 있어서 어, 중요한 미션들을 또 한번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오늘 제목도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명절이지 않습니까? 자, 이 묵은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냐? 묵은 누룩은요, 아, 바로 창세기 3장의 율법적 예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지금 부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 이 묵은 누룩을 내 버리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새속화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얼마 전 목사님께서 이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마태복음 강의 가운데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누룩이 잠시 또 언급이 되었지만 누룩은 우리가 이 음식물에 첨가하는 소량의 발효제잖아요. 그런데 누룩의 어떤 생명력 확산성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묵은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거죠. 부패나 죄악이나 위선 교만 거짓 교훈들 또 세상적인 이런 사탄적인 교훈 또 이런 악행으로 인한 침투와 확산 부정적인 영향력을 지금 이 누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어떤 누룩을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어떤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추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주의 형식주의 또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런 세속적인 집권층들의 통솔 아래 굉장히 강요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자 11절로 우리 12절 좀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러분 창세기 3장을 보더라도요,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파급 효과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과 또이사도개인들의이 거짓된 교훈들은 자신들만 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 따라서 이무근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버려야 할 창세기 3장의 체질들을 버려야 할 창세기 3장의 이 체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었던 구약의 율법주의들, 또 악하고 악의에찬 누룩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잘못되고 와전된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사도계인들의 잘못된 교훈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기간에 누룩이 들어가지 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그쳐낼 거다, 그러니까 잘라낼 거다, 베어낼 거다, 추방할 거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인은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무인은 얼마든지 기독 신자지만 우리가 어 과거의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의 것 바라보고 유기 사람으로 살아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러면서 그 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요 간신히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야말로 묵은 누룩처럼. 복음의 다기스를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의 율법적 예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순전함과 진실한 진실한 떡뭘 의미하죠? 바로 언약적 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적 세트.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요. 에베소서 말씀 제가 좀 이따가 읽어드리겠지만 우리가 옛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에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우리가 금방 율법체질이 복음체질 될수 없잖아요 그야말로 율복체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막 섞여 있거든요 자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신앙생활은요 바로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성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고 치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영적인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합. 당한 이세 사람답게 날마다 우리가 나의 옛틀을 깨서 도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에는 소극적이 되냐? 죄를, 멀, 죄를 멀리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는 죄를 적극적으로 멀리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적극적으로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인 것은요. 이 묵은 누룩, 이체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자, 신실한 삶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 뭐 바르게 똑바로 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바리새인 사두기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과 함께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붙잡고 가는 그야말로 비 본질을 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고 가는 삶이 바로 진실한 삶이 지금 믿습니다. 부순 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결함과 참된 진실함의 떡. 이것이 바로 52주 광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정확하게 이 원색복음, 강단의 말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설날이나 추석처럼 오늘 그런 명절만 우리가 이런 순전한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52주의 삶이 잔칫날이 되어져야 되고요. 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경적인 효율을 실천하고 가문과 가정복음화를 품고 늘 52주 강단 속에서요 이걸 딱 품고 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이어서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것이 바로 성하고 이 영적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오늘날 많은 기독 신자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실은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예 틀을 깨는 도전이 없다 보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 그릇 자체가 기경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엄청나 이 날아가라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이설 명절과 관련돼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도 우리가 추석과 명절을 세듯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인 일곱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영적 새 절기의 축복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어, 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새 절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에 나오는 이런 절기들을 보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풍속. 또는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지 신약을 살아가고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관한 것으로 사실은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영적 절개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니 하셨나이다. 분명히 절기를 지킬 것 지키라는 미션을 주셨고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외적으로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들 또 교회에서 드려주고는 교회 교회력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우리가 매년 지켜야 되는 형식적인 의무적인 어, 이래저 그냥 늘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 가문과 가정과 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써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여러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요고 세 절기 요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세 절기가 여러분 잘 아는 뭐죠? 유월절이고요. 그세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 바로 이세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명령이 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 자막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네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어, 아빕월에 정할 때에 일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들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이게 맥주절이잖아요. 자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요. 언약회복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회복의 축복 플러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새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월절은요. 유월절도 나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출애굽. 뭘 의미하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하면요 패스 오버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드라마를 우리가 뭐제 1막, 2막으로 본다면 제 1막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고요. 또 구속사 드라마의 제 2막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으로 오신 흠 없는 어린양으로 6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것이 바로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문설주의 피를 바른 모든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들에 다 넘어갔습니다. 뭘 의미하죠? 이것은 단순히 유월절은 우리가 애굽을 나왔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이 바로 왕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바로 이 애굽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 나온 것입니다. 레이지파였던 모세를 통해서 출입국이 삼장 십팔절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한 바로는 그대로 열 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테텔레스타이 유한복음 십구장 삼십절의 테텔레스타이 로마서 팔장 이더래 재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영적인 이사를 완벽하게 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의 집이든 목동의 집이든 강도의 집이든 뭐 창녀의 집이든 세례 집이든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요 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내가 조금 실수했다 내가 조금 연약하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체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이미 테텔레스타하에 다 끝난 것입니다 한번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행여나 내 자녀가 도둑질한다고 해서 내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신분적인 축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적인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렘노드 사역할 때 항상 그림을 두 장을 딱 그려 줬어요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재단 위에 올려진 그리고 그 그림을 어, 싹 뜯어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건. 그래서 정말 그 예표와 그쵸? 그 예언과 실질적인 어, 실체로 오신 거죠. 본체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 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은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적 유월절의 축복이 무엇이냐? 가문의 저주에서 여러분 빠져 나왔습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빠져 나왔고요.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라는 거, 이제는 그 당시의 누룩 자체가 재오와 부패를 상징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자체는 이제는 이 묵은 누룩과 상관없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6월절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요 여러분 마음에 피를 바르는 시간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저이 6월절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저도 전에 그 5인 그 집합 그 제한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줌으로 가족들하고 그냥 예배를 드려서 좀 아쉽기는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시대 시대마다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서 어린양을 바쳤을 때 칼을 쓰지 않고 블레셋을 이기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레라 섬기고 예배의 축복을 놓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회복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방주에 나왔을 때 하늘 앞에 단을 쌓잖아요. 아브람 역시 이 마무리 상술의 수풀에서 한 앞에 재단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6월 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여러분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은요 어, 그야말로 광야에서 보리를 거두었다는 것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또 오순절은 어, 그야말로 우리가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건요 칠칠의 사십구 해서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뭘 의미하냐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애국, 나왔다 광야에서 보리를 거두었다라는 그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로만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구원의 축복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고아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심하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완벽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광야에서 완벽하게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믿어지면 끝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도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사실 이 사실만 믿어지면 여러분 다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유월절가 오신 저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축복된 날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 날의 이름에 여러분 아시죠 마가다라방 오순절 날의 이름에 초대교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 버리니까 이 역사를 확인한 120만 문도 하나님 정해 주신 그 오순절의 시간표 속에 사중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인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요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광야 같은 정말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인 이 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으로 할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체험하는 역전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가난으로 이진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슬람엘 민족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그쵸? 집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역사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영적 수장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 얻을 성도들을 하늘께서 언제까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실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천국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우리 겐 천국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어디도 신방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렸으면 좀 여러 가지 뭐 몸도 좀 아팠고 뭐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 이 가정이라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언약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잠시 보, 보물을 묻어두고 보화를 묻어두고 잠시 집에 내 소유로 팔러 가다가 넘어졌어요. 문제 되겠습니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 보화를 발견했고 이제 그 보화를 소유하는 자에게는요. 그 과정 속에 일어, 일어나는 넘어지는 거 일어나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환경은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보장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보장된 결과. 미래를 알고 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어, 성도들의 올바른 삶 중요하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보면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확산을 확장시키는 것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거. 그래서 보통 어 다른 것에 뭘 많이 얘기를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고 뭐 어떤 윤리도덕적인 삶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은요. 늘이 삼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적인 이 명절을 보내는 예, 언약적 명절을 보내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사실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기념하는 또 교회 역에서는 또 중요할 때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성만찬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 온 가족들이 뭘 떠올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총. 그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명절을 보내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고 단순히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고 그냥 지내야 되는 의례적인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 구속의 은총을 마음껏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서서출애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한 함께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바로 구속의 은혜죠. 유월절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가 유월되어지는 패스오버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적 명절의 키포인트가 뭐면요 바로 이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죠?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신 감문 속에 내가 예배드릴 분위기가 안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금요 강단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한 사람, 그한 사람, 그한 사람만 있으면 정말 기도하고 있는 언약 잡고 있는 진짜 깨어 있는 그 파수꾼 한 명만 있으면요 그 가문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시대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소수를 통해 시대를 움직여 왔고요. 이공팔공 원리처럼 20%가 80%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혼자 믿기 때문에 외로워, 나혼자 때문에 안돼,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완전한 복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참된 명절은요 우리가 순교라고 진실한 말씀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래서 참된 명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주일이 여러분에게 진짜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에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으시고요.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제고 페스티벌이 바로 예배의 축복.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이 정말 내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정말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하고 이 신령한 저승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올해 원단 말씀을 다소파하시고 매주마다 이제 이 원단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끔 매주 강단 말씀을 이제 주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꽂혀 버렸어요. 특별 은혜구나.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열라. 말도 안 되는 거, 황당한 거, 그거 구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 내 환경에 묶여있지 말고 말씀 잡고 도전하라는 것이거든요. 피셜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라는 것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선한 영향력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처럼 그한 사람 때문에 아니죠 이제는 정말 언약까지 나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문을 변화시키는 영적 누룩과 같은 전도자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고. 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뭐죠? 누룩의 특징은요 자, 제가 유인물에도 넣어드렸지만 누룩은요 은밀성이 있고요 이해되시죠? 또 확장성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진행성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것이 바로 누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또이 복음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기도 하죠. 되게 작고 약한 것 같고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누르이 들어가면은요 밀가루 서마를다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도 밀가루 서마를다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확장 생명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 가문을 변화시킬 것이고 지금도 I N g 형으로 진행형으로 바로 이 가문 복음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 현장을 다녀오면서도 느꼈던 게요, 진짜 불신 가문으로 시집와서 그 어머님 혼자 통해 어머니 그 믿음을 통해서요, 온자그 뭐 가문이 다죽게 돌아오는 걸 보면서 진짜 이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확산이고 변화구나. 여러분 불신감을 놓으면서 보시 바라 보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적으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집은 안 돼. 그녀 믿음의 입을요 딱 닫아 버리신 겁니다. 원래라는 말은 없고요. 절대라는 단어도 복음 외에는 우리가 붙이셨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변화 변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가정이 들어가면 뭐든지 술꾼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렇죠? 악한 자들이 변화되어지고 맛없는 것이 정말 맛있게 변하고 작은 것이 크게 되어지고 질긴 것이 부드럽게 되듯이 이 누룩이 지나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행성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진행성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확산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지금 진행 중인 도중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렇죠? 완성의 시간표, 재림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완성의 재림의 시간표를 향해 가고 있는 어떤 나라? 아직의 나라. 시작의 나라, 도중의 나라, 아직의 나라. 완성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까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가문과 가정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남이 아니더라고요. 어, 저는 저희 가정을 놓고 기도했을 때 사실 저희 가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내 가문과 가정에서 자라온 우리는요 사실 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가문의 냄새에 그냥 내가 익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축소판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냥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섬겼던 그 우상의 배경 속에 가문과 가정의 부모의 축소판이 바로 지금 나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내 문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문과 가정을 보는 관점이 바뀌셔야 되고요. 가문과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문과 가정에 이제는 역파송되어지는 전도자로 그 현장을 바라볼 때그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보이지 않았던 응답들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묵은 누룩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무룩, 누가 문제고, 누가 변화되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납니다, 나. 나라는 개인의 이 묵은 누룩이 무엇이냐. 이것들이 우리 후대까지 흘러가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음은 복음이 맞는데 이 복음을 복음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예체들들과 품에 걸림돌 되어지는 옛 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 2주 강단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거울을 나를 비추지 상대방을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매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영적 거울 삼아서 먼저 나의 묵은 누룩을 발견하고 또그 누룩을 말씀으로 또 잡고 잡고 내어 버리고 도전하는 어,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우리 사역자 조장 지역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유인문에 나와 있지면 함께 포럼의 내용을 좀 나눌 건데요. 유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드렸습니다. 해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 자 유월절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 회복입니다. 그냥 6월절, 6월절이 절기로 막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각인되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구역지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저앉았거든요.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피 언약을 그렇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구역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포럼해 주시고요. 또 오순절의 축복은 아까 제가 성령 인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막히면 막히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역 속에 있어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 일대교구 원니스 소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서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전체적인 우리 2021년 사역의 방향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함께 기도 제목도 공유하시면서 행여나 지역의 장단기나 새가족들 또 연약해서 그 영상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분들 또볼 힘이 없는 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옆에서 누군가 좀 도와주고 격려해주면할수 있습니다. 함께 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사역의 흐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장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나 땅이죠. 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거둬 창고에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땅 주실 축복을 이제는 받는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역 전도 캠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줄로 재워주신 아름다운 이 교구 현장들마다 전 본격적인 전도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3천, 5천 제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는 이 상과 상관없이 구원 얻을 자는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교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코로나라 하더라도 구원받을 자들은 결국 구원받고 영접할 사람은 결국 영접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안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놓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묵은 무릎을 누룩을 먼저 발견하시고 또이 부분에 정말 말씀 잡고 갱신하고 도전하시므로 가문의 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게주는이 원단의 말씀을 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표로 이 명절의 시간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가문,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체험하는 설 명절과 또 사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함께 포럼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약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창세기 3장 예체질를 날마다 언약적인 세틀로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가문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후대계 세 가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들의 이 영적 축복을 언약으로 전달하는 우리 복음의 명문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누룩의 변화성처럼 확장성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과 우리 구역 지교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서 우리 대교구 원리 소통의 시간에 우리 가양 교구의 권사님이 그 간증하셨잖아요. 새 구역으로 늘어난 거 간증하셨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간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입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 구역에 정말 내가 긍정적인 그 누룩의 변화성 확장성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구역지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래서 사천말씀을 등의 주역으로 쓰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명절이라는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서 1대교구 모든 성도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 가문과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묵은 누룩과 같은 창세기 3장의 옛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과 같은 이 무교봉 같은 날마다 언약적인 세 틀로 귀경되어지는 우리 구역지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6월절, 영적 오순절 영적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9월의 축복을 넘어 지금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이 땅에 살아 가지만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가문과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구역마다 우리 각 개인마다 우리의 모든 지역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묵은 누룩이 아니라 정말 마태복음 13장에 정말 이 총국을 예표하는 하나님 이 누룩의 생명성과 변화성 확장성을 갖고 우리 구역 구역마다 모든 지역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흥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묵은 노룩을 내버리는 명절에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영적 세절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가문복음화가정복음화의 보금화, 지옥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강서 일대교구 성도님들과 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우리 구역지교회들 머리머리위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